보링 작업을 할 때는 뭘 얼마 기준으로 70 밀리미터 기준으로 얘보다 크면은 얼마 이상 마모됐을 때 0.02mm 이상 마모됐을 때 얘보다 작을 때는 얼마? 0.15mm 이상 마모되면 어떻게 된다? 보링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엔진에 사용되고 있는, 만약 엔진 지금 쓰고 있는 엔진인데 야, 마모가 0.2인지 0.15인지 어떻게 알아요? 0.0인지 0.15인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0.0이야 0.2죠. 이래 돼야 되죠. 그래서 0.2인지 0.15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모되는 양이.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압축 압력 측정했을 때 이 정도 되면은 뭐 규정값이 70% 정도 안 나와요. 그래서 분해해서 보니까 이만큼 마모가 됐는데, 자 봅시다. 상부 중부 하부에서 했는데 제일 많은 값, 큰 값이 나온, 보통 상부 기준으로 많이 예, 세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모량이 75짜리 할까요? 신품일 때가 75mm짜리입니다. 75mm짜리인데 사용하다가 압축 압력이 안 나와서, 압축 압력이 안 나와서 직경을 재보니까 얼마가 나왔느냐? 75.35mm가 나온 거예요. 35하면은 보링 안 해야 되나? 더 커져야 되잖아. 75.85 해야겠네. 85. 맞죠? 구멍이 더 커져야 되니까. 자, 75.85mm 나왔어. 그러면은 70mm보다 크기 때문에 0.2mm 이상 마모됐죠. 맞습니까? 맞잖아. 그럼 이제 보링 작업 해줘야 되지. 자, 보링 작업 하기 전에 항상 얼마를 더 더한다? 0.2mm를 더 더해요. 여기서 0.2mm를 더 더하는 이유는 0.2가 뭐다? 진원절삭값이라고 해서 그 깎아낼 때, 깎아낼 때 보정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구멍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니까 동그란 원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몇 미리를 더해준다? 0.2mm를 더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0.2mm 더하면 얼마입니까? 76.05mm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76.05 깎아내고 어떻게 된다? 오버사이즈 링을 끼워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지. 오버사이즈를 모든 규격별로 다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이즈별로. 그래서 오버사이즈 규격이 얼마만큼에 만들어내느냐? 0.25 단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0.25 단위로. 그러면 75.00짜리가 원래 규격이라고 봤을 때, 스탠다드라고 봤을 때 그럼 얼마 짜리겠어요? 75.25 짜리가 있을 거고. 근데 여기보다 0.25 더 큰 게 뭔데? 75 다 붙이면 되겠지. 75.25 짜리 있을 거고 75. 얼마? 50 짜리 있겠죠. 0.25 짜리 더 큰 사이즈. 기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성품. 그 다음 또 얼만데? 75.75. 그 다음 얼마? 76 짜리 있겠죠. 그 다음 얼만데? 76.25mm 짜리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76. 여기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맞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어쩔 수 없이 1로 못 가고 1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수정값은 얼마로 한다? 76.25로 수정값을 정하고 그만큼 깎아낸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오버사이즈를 얼마로? 76.25짜리 오버사이즈 링을 선택을 해서 끼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보링 작업은요, 이렇게 축이 들어가지고 칼날 있잖아요. 칼날, 날카로운 칼날. 예. 팁 같은 거를 고속으로 회전을 시켜가지고 직경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직경을 키우기 위해서 고속으로 칼날을 돌리게 되면 엄청나게 빨리 돌린다 치더라도 이걸 확대해서 보면 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칼로 긁힌 자국이 있겠지. 깎인 자국. 이 깎인 자국 때문에 피스톤링이 마모가 많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 보링 작업하고 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호닝이라고 해서 안에 연쇄숙돌 같은 거 넣어서 면을 골고루 다듬는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링 작업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무슨 작업? 호닝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1-2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최대 마모 값이 0.2mm. 이게 뭐다? 진원 절삭 값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버사이즈 규격이 몇 mm만 한 번씩 나온다? 0.25mm 단위로 나온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